안녕하세요. 네오티커 김영환 과장입니다. 조금 전까지 영암 서킷에서 테스트 주행을 한 다음에 충청북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신제품 NF6P 사전 계약을 먼저 해주신 분들, 1호, 2호 이렇게 사전 계약 넣어주신 분들, 출고 시에 뭔가에 조금 더 보답을 해드리고자 제가 선물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업은 내일 아침 9시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잠을 못 자는데 오늘도 이제 올라가면 12시가 넘을 건데 그래도 내일 아침에 선물 드리러 가야죠. 찾아가서 직접 선물도 드리고 간단하게 인터뷰도 하고 왜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저희 네오테크 NF6P를 구매를 해주셨나, 제조사의 관점과 일반인의 관점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어떤 분을 만나뵙게 될지 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뵙고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타사 제품이라든지 기존 6P에 비해서 페달 응답성이라든지 약간 좀 감력 같은 건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제품의 퀄리티 자체도 기존 거보다 좀 더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바로 뒤에 차주님께서 계셔서, 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장착 차량이에요. 어젯밤에 1호차가 달았고 오늘 아침 일찍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NF6P 저희 네오테크를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이제 차량을 구매하면 계속 브레이크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품 여러 가지는 써봤는데 호기심 반 이제 뭐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워낙 또 단가 면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러면 브레이크는 사장 대표님께서 추천을 많이 하신 느낌이 아니면 손님께서 선택을 하신 느낌이 강하세요? 지금 요번 장착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많이 이제 어필을 했었는데 요번 장착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찾아주셨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더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서 더 좋은 제품을 또 만들어야겠네요. 아직 세 발 남았다면서요? 아, 네. 이제 시운전을 해보셨는데 느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기존 6P도 써봤는데 타사 제품도 써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세한 컨트롤이라든지 만족을 하고요. 주행을 많이는 못해봤는데 일단은 기존 제품하고는 확실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순정 대비 뭐 담력도 뭐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